길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. 원이 지금 직선이랑 주점에서 만난대요. 원이 지금 표준형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2, 1인 걸 내가 알 수 있고요. 두 교점을 지나냈으니까 뭐 그냥 말도 안 되지 막 이렇게 끊을게요. 이 3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래. 자,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,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원이 되게 되게 많을 텐데, 그 애들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. 그럼 얘는, 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해?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진짜 많아요. 뭐 내가 이거를 되게 짧은 편으로 사용하자면은, 이렇게 큰 눈도 단수를 할 수 있고요. 뭐 안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현을 이렇게 대고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탄생을 하겠죠. 그럼 이런 거를 내가 계속 그리다 보면은 요 현이 뭐가 됐을 때가 가장 작은 건가요? 지름될 때가 지름될 때. 뭐야? 원넓이 구하라는 거는 내 보고 이 반지름이 이거가 될 때라는 얘기잖아요. 이 아이의 절반. 그럼 우리 현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에서 수선 구워버리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끈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이 현 길이 구한단 말이에요. 이때 요 길이가 내가 지금 최소인 원을 만들어낼 때 반지름이 역할을 하는 건 거죠. 이해가? 그럼 뭐 얘는 뭐 이라 좋게 있고요. 얘랑 얘 길이는 전까지 수사의 거리 쓰셔서 풀 수 있겠죠. 피타고라스 써서 얘 구하신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니까 파이어를 쓰면 3 나오죠.